안녕하세요. 오늘 또 새로운 예초기 날, 드론형의 예초기 날, 드론 KM6, 꼬마대장 제품입니다. 꼬마대장. 드론처럼 나르는 예초기 날이었겠죠. 공중 부양이 된다는데, 그건 조금 이따 보여드리고요. 바로, 작업 바로 해보겠습니다. 이게 돌이 많은 지역인데, 돌이 많은 지역인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골치 아프죠? 이게 작살 납니다, 작살. 나쁜 놈들.
부양하는지 한번 볼게요. 이 공중에 뜨는지. 부양한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되고요. 바닥에, 이게 바닥에 묵은 풀이 깔렸을 때 좀 효과가 확실히 표가 날 것 같은데, 부양한다, 뭐 한 손으로 쉽게 작업할 수 있다. 그 정도까지는 제가 못 느끼겠습니다. 일단 잠깐 작업해 봤습니다. 애초기는 제노아 겁니다. 제노아 코마스. 빗게이 3400인데 34보다는 클 것 같아요. 이 날 손상도를 보십시오. 돌에 좀 부딪혔는데 날이 생각보다 야무네요. 날 손상도가 거의 없습니다. 돌에 약간 부딪힌 부분이 있고요. 끝부분에 약간 마모. 마찬가지로 손상도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상도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왜 폭을 좁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폭을 좁게 한 게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저항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완전히 뭐 날아다닌다 그 정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날은 상당히 괜찮고 튼튼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제가 돌이 있는 데를 지나갔는데 돌을 한 대도 맞지 않았어요. 원래 돌을 한 대씩 맞는 자리인데 돌을 안 맞았습니다. 어느 정도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가드 없이 작업했습니다. 가드가 없어서 다른 거 가드 붙은 게 있었는데 기름이 없어가지고 기름 채워진 걸 하다 보니까 가드 없는 걸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가드 없이 돌을 한 대도 안 맞았다는 거는 어느 정도 안전하다는 그런 반증이 되겠습니다. 저는 원래 가드 없이는 일을 안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상황이 여의치 않았어요. 가드 없이 일을 했고요. 아까 반생이 그 철사를 지났는데 그냥 감아버리고 그걸 뒹구지 않고 거기서도 어느 정도 안전이 입증되었습니다. 반생을 갖다가 아까 제가 한번 걷었죠. 거기서 안전하다는 걸 또 한번 입증했습니다. 자, 이상 리뷰. 날도 그런대로 튼튼하고 공중 부양 효과는 잘 못 느끼겠고 그런데 뭔가 돌을 튕가 내지 않는 그런 느낌. 쓸만한 날인 것 같습니다. 감히 최고다 하는 말은 못 드리겠습니다. 잘 되는 걸로 따지자면 사각날이 더 잘 되겠죠. 절삭이 아주 깔끔하게 되는 건 사각날에 따라올 게 없다고 봅니다. 사각날이 최고죠. 그런대로 사각날 다음 정도 절삭력이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부산날 같은 경우는 나무하고 이런 것도 같이 칠 수 있지만 이것도 나무 쳤는데 무리 없이 나무도 잘 나갔습니다. 무게 두께감인데 뭐 두께감도 괜찮은 것 같고 폭이 더 넓었더라면 어땠을까. 그런데 뭐 다 설계해 봤겠죠. 테스트를 해 봤을 것이고 나무도 뭐 무리 없이 잘 잘랐습니다. 아까 잘라보니까. 이상입니다.